아, 이거 조선일보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멜라니아도 트럼프의 결과 승복해야 한다. 이혼설까지 돈다. 아우, 이렇게 돼서 특필을 했는데 요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10월 9일 6시 43분 네, 이거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게 그거죠. 멜라니아가 이제 패배를 인정하라는 내부 조언 대열에 합류했다. 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CNN이 방송한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잽싸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CNN 발이라고 하면서 쓴 건데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하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멜라니아가 빨리 이제 봐 승복해라 이런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멜라니아가 아 조선일보가 그런데 조선일보 물론 CNN 거 받아 쓰는 건 좋은데 확인을 하고 받아 쓰셔야지 왜 그럴까요? 우선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논평하기 전에 요걸 보면요. 요거 이제 멜라니아 트위터인데요. 요건 시간이 자 3시 45분이에요. 이 트위터에 우리 시간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3시 45분에 멜라니아의 트윗이 어떻게 써있냐면요. The American people deserve fair election. 미국 국민들은 fair election. 공정한 선거를 자격이 있다. deser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every legal, not illegal vote should be counted.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이제 legal 해야 된다. 이거죠.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법을 씁니다. not illegal, 불법이 부정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렇게 카운티드 돼야 된다, 검표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we must protect our democracy with complete transparency. 그러니까 우리는 must를 씁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complete transparency, 완벽한 투명한 민주주의를 protect,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3시 45분에요. 시간도 나오잖아. 선거 리걸한 선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하지 말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3시 45분에 이걸 올렸는데 조선일보는 6시 43분에 다시 말해서 3시간 뒤에 이것도 3시간 뒤라 그러면 시비 걸지 몰라 2시간 58분 뒤에 아이고 2분 차이 난다고 시비 걸지 마시고 이런 걸 대서 특필을 합니까? 멜라니아도 트럼프의 결과 승복해야 된다. 총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었나? 그러면 3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써야죠. 어떻게 이런 3시간 전에 멜라니아의 한 말은 아무런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CNN이 읊은 거. CNN은 아시다시피 공화당하고 왼수예요.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더 왼수고 왼수 방송국이야. 트럼프하고는 거기서 지저댄 걸 갖다가 확인 안 하고 그냥 CNN이니까 뭐 4대주입니까? CNN이니까 CNN이 한 말은 다 진실이야. 성경책이야. CNN에 따르면 그러고 확인 안 하고 보도했어요. 아,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가끔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아 CNN이 이렇게 보도해서 대서 특필했는데 알고 보니까 3시간 전에 멜라니아 여사가 딴소리 했네. 그러면 다시 후속 기사를 내보내야죠. 아 정정 수정해야죠. 3시간 전에 알고 보니까 멜라니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CNN은 이렇게 방송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또 좀 뭐 트럼프의 그 선거 불복이 미우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래도 그렇지 멜라니아가 이렇게 주장하고 CNN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불복하는 것 같아서 좀 보이기가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쓰든가. 왜 사실을 왜곡하냐 이거죠. 3시간 전에 분명히 멜라니아가 아까 제가 트위터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정반대 얘기를 쓰고 근데 저도 모르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죠. 아까 트위터에 멜라니아가 그렇게 쓰고 뭐 두세 시간 후에 아이 여보 선거에 정말 패배 선언하세요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뭡니까? 멜라니아가 3시 43분에 쓴 트위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not illegal 부정한 선거가 아닌 every legal vote가 해야만 한다 그렇게 카운트해야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사실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CNN 따르면 이렇게 보고 했다거나 이래야지. 이런 사실은 없이 그러면은 이거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아 멜라니아도 돌아섰구나. 멜라니아가 트럼프한테 맞짱을 뜨는구나. 이제 트럼프더러 저 패배 인정하라고 그 얘기하는 조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인데요. 저녁 이 시간에도 이 뉴스는 안 지워지고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거 방송하는 사이에 혹시 또 지웠는지 모르니까 야 이거 지금 이거 녹화기 때문에요. 지금 생방이 아닙니다. 자 방송하는 사이에 가면서 봐. 자 그 기사가 있는지 들어가 봅니다. 쪽팔려서 내렸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많이 본 뉴스에도 있던데 그 기사 있나요? 아까 첫
첫장에 있던데, 첫장에 있던데 슬쩍 뒷장으로 갔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있네요. 아직 안 내렸네요. 한술 더 떠서 썼네. 아까 제가 6시 몇 분에 조선일보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오전 11시 20분에 이거 지금 검색해보니까 멜라니아 백악관 떠나 이혼한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야, 이렇게 쓰면 쓰고 있네 이제. 그러면서 뭐 사실상 뭐 별거 순이다 이런 거 쓰는데, 예, 여기 쓰고 있네요. 여기는 또 아까 CNN이었잖아요. CNN 보도하고 맞물려서 데일리 메일 보도가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승복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또 CNN 소식통을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선거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승복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쭉 밑으로 읽어보면 그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 45분에 멜라니아 여사의 트위터,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하지 말고 미국은 깨끗한 선거 해야 된다 이러고 부정선거를 비판하듯한 그 트위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4.15 부정선거 때도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 메이저 신문 방송에서 왜 이렇게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왜 보도 안 하냐, 그 열을 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났는데 그거 부정선거라도 밝힐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밝히지도 못하는 거 괜히 우리가 이것 저 기사 쓰 내고 이러면은 후환이 두렵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숨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명천지에 무슨 2020년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일어나겠어? 거기 증거 나온 거를 캐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막 하면 그건 유튜버니까 쟤들은 한수 아래 후진 애들이니까. 한수 아래는 뭐는 한수 아래야. 인력이 당신들만 못하지, 돈이 당신들만은 못하고, 건물이 당신들만 없고, 몇백 명의 기자가 없고,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진실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고 덮으면 그게 몇백 명의 기자가 무슨 소용이고, 건물이 삐까뻔쩍하면 무슨 소용이고, 공중파를 장악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한 명이 외치더라도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이지. 그게 규모로 진실을 얘기해? 기자 수로 진실을 얘기해? 돈으로 진실을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몇 시간 만에 멜라니아 여사가 바뀌었다든지 생각이. 아니 어떻게 3시 45분에 쓴 거는 얘기도 안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6시 45분에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놓고 후속 보도도 안 내려보내고 정정 보도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정정 보도가.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쓴 트위터는요,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진짜예요. 혹시 가짜 이거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이거 3시 45분에 쓴, 여기 나오잖아요. 이러지 맙시다. 물론 기분은 이해해요. 뭐 트럼프가 졌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시비 걸어봐야 남의 나라고 괜히 그 조선일보 조중동 그 체면만 깎이고. 아 기분은 이해. 체면, 규모, 거기는 눈 감더라도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4.15 부정선거는 눈 감지 말아주세요. 그 많은 증거들이 넘치잖아요. 그것만 좀, 아 거기 있자, 아, 멜라니아 여사 뭐 이런 건 뭐, 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아니지.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까지 거 뭐. 그 남의 나라 이런 얘기니까 아 좋다 이거야.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아예 그냥 이해한다고 쳐. 4.15 부정선거 그 많은 증거들 왜 외면합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한국의 언론들이요. 메이저 언론 여러분들. 거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거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 서울대 안 나온 사람보다 서울대 나온 분들이 더 많을걸?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다 서울대던데. 그리고 기자가 몇백 명이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중아일보 등등 규모 큰 메이저 신문들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나온 증거들, 4.15 부정선거에 나온 증거들은 보잘것없는 증거들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들 아닙니까? 확실한 사진들, 물증들이잖아요. 그게 규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발 보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릴게요. Please, 스페인어로 por favor, 일본어로 오네가이시마스. 마치겠습니다.